이렇게 또 스쿨룩 입고 왔는데. 저번에 차도 스쿨룩 입고 왔는데 아주 맛들리셨나 봐요. 저번에 차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게임 만드는 중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체험하고. 중학생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저 기계맹인데 이거 가능할까?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님이 기계맹뿐만 아니라 게임도 잘 못하시지 않으셨어요? 난감하네. 그럼 빨리 가보실까요? 궁금하면 구독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만들 때 게임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획서를 쓰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는 사람이랑 이런 강아지인가요? 늑대를. 아, 늑대예요? 꼬리가 되게 기네요. 늑대네, 늑대. 외국 사이트에 되게 그림을 좀 올리는 편인데 회사에서 제의가 오거나 면접 제의 같은 게 많이 왔어요. 그 나라에 있는 그 기업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빠꾸가 나가지고 회화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진짜 인재인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후에는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의 원화가로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오, 이거 처음 만드는데 되게 잘하네요. 좀 어려운 점 없었어요? 이거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어릴 때 만든 건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 얼마나 더 어릴 때 만드신 거죠? 5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와우. 어떤 게임이에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서 이걸 잡으면 위로 가고 이걸 잡으면 밑으로 가요. 어려워요. 그렇구나. 해볼게요. 위, 아래. 오케이. 헐헐헐. 박지만 킬감 되죠? 내가 당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예. 그리고 엄청 빠르게 배우는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코딩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업이 이해는 되거든요. 뭐가 닿았을 때 복제본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바로바로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게임 진로 탐험은 게임 분야 진로를 궁금해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스마일 게이트 퓨처랩이 함께 준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 한 해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려 4,000명의 꿈나무들이 저희와 게임 진로를 탐구하고 게임 개발 과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많은 청소년들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탐험형 프로그램이 있고요. 오늘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게임 개발 과정을 체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선생님들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게임으로 레벨 업! 게임 프로젝트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의 전개를 누르시면 갑자기 21세기에 나타난 선비들이 시비를 걸었다.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싸우게 되는데 라는 스토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선비 한 명이 말을 걸어오네요. 야, 이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거나 쓰셔도 이런 식으로 스토리는 딱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 제일 예정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개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가 될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순환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창작자가 됨으로써 직접 창작자가 되어보면 또 건전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또 소비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저희의 좋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만드는 아이들이 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만관부. 아, 네, 중요합니다. 만관부. 스마일 게이트 만관부. 네. 게임은